예, 안녕하세요. 알림하스터 커뮤니티의 버스터리 유재성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선착순 특가에 믹시 여행 가방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여행 가방은 관심이 없긴 하는데 제품 자체는 영상을 보니까 제품이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 구매 평들을 쭉 훑어보니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좀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일단 예외적으로 간단하게 영상 하나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20인치 기준으로 70달러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초이스 제품에 판매가 하고 있고 오후 4시에 되면 하루 특가라고 해서 예전에 몇번 알려드렸던 하루 특가가 있는데 4시 그 하루 특가 상품에 위에 있는 믹시 제품이 나오고요. 믹시 제품 보면 앞에 코드네임이 MDKR12가 나와 있어서 아마 요게 20% 할인 코드일 확률이 조금 높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이벤트 시작하면 바로 가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얘가 20%면 50%는 30달러 정도가 할인이 될 거여서 이게 한 40달러 정도가 될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50% 할인 코드로 나오면 70달러에 절반이나 35달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가격은 35에서 50달러 정도로 잡았습니다. 얘는 50 적었는데 58이 적혔네요. 아, 12달러 할인해서 58 적어놨네요. 그래서 상시 가격으로 아마 내일 하루는 20%인 12달러짜리 할인 코드는 대부분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쓸수 있어서 적어놨고, 요 페이지는 PC에서는 방문이 안 되고, 링크 클릭하시면 웹브라우저로 열거나, 알리 앱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앱으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앱 선택하고 들어가면 이 그림이 여행 가방으로 바뀔 거예요. 4시 정각에. 그래서 스크롤 조금 내리면 50% 할인 코드랑 20% 할인 코드가 나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 터치하시면 할인 코드가 이제 클ipboard에 복사가 되고 그다음에 제품 화면이나 아무데나 선택하시면 그 여행 가방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구매하기 누르셔서 가보면 그 복사되어 있는 할인 코드가 아마 적용이 돼 있을 건데 만약 적용이 안돼 있으면 프로모션 코드에 가서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50% 할인 코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약간 좀 빠르게 소진되면 1, 20초 안에도 이렇게 소진이 되기도 하고 이 화면이 코드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화면 갱신도 조금 열심히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면 약간 이득은 있어서 가격이 대략 35에서 40달러 정도 예상하고 50% 쿠폰 적용했을 때 그렇게 보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은 만들었고 오후 4시 정각이니까 가급적이면 네이버에 가서 글로벌 시계나 해서 시간 정확하게 세팅하시고 방문하시는 걸 약간 추천드리고요. 본인 핸드폰 약간 느리다 싶으면 1초 정도 빠르게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트렌드 스포팅 이벤트가 종료는 됐는데 농협 카드 할인 같은 경우는 24일 23시 59분이니까 오늘까지는 남아 있어서 할인율이 크진 않지만 여기 있는 옵션이 12달러 할인 적용하면 24인치 같은 경우 구매해도 70달러를 넘어가고 코인으로 추가 2% 할인 받으면 아마 70달러가 안될 거예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다른 제품 같이 담아서 70달러 채워가지고 농협카드 할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적절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50% 할인 코드는 뭐 빠르면 20초 전후로도 소진이 되지만 지금 보이는 20%짜리 할인 코드는 약간 더좀 오래 가서 보통은 이제 코드 자체는 하루 정도는 아마 유지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남아있는 제품의 재고 수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원하는 색상의 그 재고에 따라서 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장바구니에 담아서 준비하시고 결제하시는 걸좀 빠르게 결제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제품 자체는 이제 뭐 전면 커버도 있고 영상 보면 위에 올라와서 밟고 던지고 스크래치 긁고 하는데 스크래치랑 뭐 먼지가 좀덜 낀다라는 식도 있고 바퀴는 무소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후기들 보면 전반적으로 만족해 있는 것 같고 불만 후기 중에 하나가 색상이 한국 쪽에서 이제 리뷰한 영상이나 뭐 글이 있는 것 같은데 흰색도 괜찮다고 했었지만 스크래치가 조금 난다라는 뭐 그런 후기도 있었으니까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구글링 하시거나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꽁돈대첩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대가 조금 많이 올라간 편이긴 했었는데, 그래서 꽁돈대첩 말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즘에 초이스 선착순 50% 쿠폰, 아니 50% 할인 요 페이지하고 뒤에 있는 천원마트 15달러 이상 4달러 할인 이쪽을 주로 많이 이제 이용하고, 거의 선착순 50쪽을 이제 많이 이용하다가 짬짬이 천원마트 정도로 좀 간간히 구매를 했었는데,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세 카테고리는 제품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에 선택되는 업체가 다른 밑에 이벤트도 나올 수도 있고, 이벤트 특성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조금 달라서 아무래도 단품만 파는 이쪽의 특가 가격이 여기에 천원마트에 들어가는 것보다 비쌀 수밖에 없고, 15달러에 4달러 쪽에 나오는 제품이 위에 있는 제품들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할인에 따라서는, 그리고 본인이 필요 없는 제품을 뭐 다 같이 구매할 필요가 있냐에 따라서는 이제 약간씩 호불호가 갈리니까 적당하게 3개 이벤트 돌아다니시면서 가격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원마트는 이제 여러분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가격은 좋은데 패키징이 일단 좀 안 좋아서 조금 이제 그 부분이 애매하고, 대신에 분쟁은 천원마트가 가장 깔끔하기도 해서 뭐 호불호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 잘 찾아보면 좋은 제품도 많고, 아니면 이제 다이소나 떨이 제품식인 것들도 많기 때문에 제품을 좀 많이 찾고 후기도 좀 많이 살펴보시고 해야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쪽이 싸서 많이 봤는데, 이번 트렌드 스포팅 때 보니까 제가 구매했던 제품보다도 꽁돈대첩 쪽에 또 나오는 제품이 저렴하게 나오는 제품들이 또 좀 있어서 꽁돈대첩도 이제 또 오랜만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페이지를 제가 이벤트 오늘 걸로 갱신을 했는데 약간 좀 안 바뀌었지만, 이런 포트 같은 경우도 예전에 10달러 근처까지 할인이 됐었는데 지금은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 이쪽 잉크레스 열전사 프린터 같은 경우도 가격이 이제 얘보다 약간 더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소폭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썸네일은 참고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상단에 나와 있는 제품이 특가고요. 꽁돈대첩 같은 경우는, 아니면 들어가 보면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이 있고 장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 상품이 있는데, 장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 상품들은 특가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가 상품은 아까 있는 카드 할인처럼 이제 할인 코드나 이런 추가 할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얘도 이쪽에서 사는 거랑 밑에서 사는 거 아니면 다른 데 합산해가지고 할인 받을 때 사는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또 할인 코드가 나오는 이벤트가 있긴 한데, 할인 코드만 있고 딱히 이제 큰 할인율이 높지는 않아서 그것도 시간이 되면 봐서 따로 올려드리던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